안녕하세요, 홍사운드입니다. 오늘은 짠 Q&A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커뮤니티에 여러분들께 저에게 궁금한 걸 물어봐 주세요 이렇게 했더니 정말 많은 분들께서 많은 질문을 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딱 10분 동안 많은 분들께서 질문해 주셨던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께 저도 여러분들께 궁금한 게 있어요 라고 하면서 물어봤던 게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너무 성심성의껏 답변을 많이 해주셔서 감동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질문 주시죠. 아내분과 결혼을 결심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아내분과 결혼을 결심하게 된 계기는 딱 처음 만나자마자 딱 보고 결혼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딱 갖고 항상 연애를 하고 네, 그렇게 지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제가 군인이었을 텐데 딱 전역하고 바로 결혼해야지 항상 이 생각을 갖고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냥 보자마자입니다. 진짜 다 맛있어서 맛있다고 하시는 건가요? 진짜 다 맛있어서 맛있다고 하냐? 맞습니다. 사실 제가 맛없는 거는 먹다가 찍어놓고 업로드를 안 했어요. 이게 약간 좀 맛있는 것만 좀 보여드리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그래서 그랬는데 요즘에는 이제 가끔 맛없는 것 좀 먹어주세요 이러시는 분들도 계셔서 먹고 그저 그렇거나 좀 맛이 없어도 그걸 좀 어떻게 재밌게 잘 살려서 영상을 업로드 해보려고 합니다. 다음. 둘째와 함께하는 일상이 궁금해요. 둘째와 함께하는 일상이 궁금해요.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아이가 얼마 전까지 산후조리원에 있다가 집에 와서 같이 생활을 하고 있는데 옆에 아기가 우네요. 저 우리 집 아기 아니고요. 옆에 또 다른 그 호실에 있는 아기가 우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조만간에 여러분들께 둘째를 짜잔 하고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사랑해주세요. 홍사운드님, 100만 유튜버로서 수입이 대단하실 것 같은데요. 왜 전업 유튜버로 활동하지 않으시고 보는 일도 같이 하시는지 궁금해요. 너무 힘들 것 같아서요. 아, 네, 감사합니다. 일단 저를 걱정해 주셔서 이렇게 또 이렇게 질문을 해주셨는데 일단은 첫 번째,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일이 웨딩 영상 촬영인데 재밌고 즐겁고 보람을 느껴요. 그리고 또 제가 어려운 시기에 저희 그 대표님께서 항상 저를 되게 많이 보살펴 주시고 저에게 도움을 많이 주셨기 때문에 저도 이제 끝까지 제가 필요로 할 때까지 이렇게 도움을 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고 그리고 이 순서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복합적인 내용이라서. 그리고 세 번째는 항상 돌아갈 곳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항상 한 가정의 가장이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잘못되더라도 가족들을 먹여 살릴 그게 항상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약간 요 세 가지 이유가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본업도 계속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할 생각입니다. 유튜브를 하게 된 계기는 뭔가 홍? 유튜브를 하게 된 계기는요. 처음에 아내가 저에게 취미생활을 가져보라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어떤 취미생활을 할까 하다가 영상 촬영 편집을 해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유튜브를 하는데 영상을 올리면 돈도 조금 벌 수 있대요. 그래서 그럼 내가 영상 촬영 편집을 취미로 하면서 유튜브에 올려서 한 달에 한 5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를 벌면 그걸로 맛있는 거 사 먹고 뭐 장비 같은 거 업그레이드 해야지 하는 약간 이런 되게 소박한 마음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될 줄 몰랐네요. 감사합니다. 왜 이렇게 귀여우신가요? 제가 좀 귀엽죠. 네, 감사합니다. 아마 제가 막내라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마 조금 뭔가 덩치에 맞진 않지만 알게 모르게 약간 애교 같은 그런 느낌들이 조금씩 묻어 있어서 그런 거 아닐까라기보다는 그냥 여러분들이 저를 사랑해 주셔서 다 좋게 봐주셔서 그런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시는 일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알고 싶습니다. 네,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일은 웨딩 영상 촬영이에요. 그래서 사진을 찍는 일이 아니라 결혼식을 동영상으로 이쁘고 멋지게 담아드리는 일을 하고 있고 제가 찍은 영상들을 보고 싶으시면은 거기 아래 상세 보기에 그 낸션 필름 검색어가 있는데 그걸 이게 네이버에 검색하시면 홈페이지가 뜨거든요. 거기에 가시면 제가 찍은 촬영들이 어떤 스타일의 영상들인지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충청권 청주 대전에서 결혼하시는 분들 낸션 필름 많이 사랑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이건 인생에 있어서 정말 최애 메뉴다 하는 거 탑3만 뽑아주세요. 인생에 있어서 최애 메뉴. 일단은 치킨이 있는데 어떤 치킨이냐. 황금 올리브. 진짜 제가 정말 제일 좋아하는 후라이드 치킨이고 두 번째는 떡볶이인데 그 청주에 뽀끼 캠프라는 그 떡볶이집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순한 맛에 쫄면 살이 넣어 먹는 거 진짜 제일 좋아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생각이 잘안 나는데 그냥 뭐 삼겹살, 목살 같은 막 그런 돼지고기 그런 거 구워 먹는 거 진짜 좋아합니다. 킹사운드님, 저희를 사랑하시는 만큼 춤을 춰주세요. Oh 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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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my, my. 죄송합니다. 네. 배우님이랑 오프닝 송 같이 녹음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아, 오프닝 송 같이 녹음하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 여운이가 제가 녹음을 하고 있으면 자꾸 욕심을 부리더라고요. 아빠, 나도 녹음할래. 이러면서 녹음을 욕심을 부려서 아마 이제 여운이가 조금 더, 노래를 또는 가사를 이렇게 인지해서 잘 부를 수 있게 되면은 한번 도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한테도 되게 즐거운 작업이 될것 같아요. 다음 질문. 혹시 길에서 마주친다면 아는 척해도 되나요? 아, 그럼요. 얼마든지 아는 척 하셔도 됩니다. 제가, 요즘에는, 홍! 이 정도만 해도, 맞아요 하면서 이렇게 사진 같이 찍어요 이러면서 이렇게, 저도 이렇게 반갑게 맞이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부담 없이 아는 척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가끔 이렇게, 막 계속 하다 지나가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에는 제가 어떻게 해드리기가 좀 그래요. 나를 아는 게 확실한가? 아니면 비슷하게 생긴 다른 사람이랑 헷갈렸나? 막 이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홍! 여기까지만 하시면 제가, 얼마든지. 저도. 3분이요? 네. 팬들도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영상 콘텐츠 계획은 없나요? 아, 팬들도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영상 콘텐츠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이디어 있으시면 댓글로 아이디어 남겨주세요. 그러면은, 제가 한번 잘, 골라서 이렇게 한번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겠네요. 여운이 동생 이름은 뭐예요? 여운이 동생 이름은, 류나입니다. 류나. 류나. 이쁘죠? 처음에 그 장명소에서 이름을 받았는데 세 개인 거예요. 가빈이, 규나, 류현. 그래서 이세개 중에서 선택할 때는 류현이로 선택을 했었거든요. 2분 남았다고요? 근데 이게 너무 발음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다른 이름으로 하다가 저희가 류나 어때요? 류나 이렇게 해서 류나로 지었습니다. 이쁘죠? 형님 사인 만드셨나요? 아, 사인 아직 안 만들었는데요. 요즘 그냥 계속, 그래서 예전부터 사인해달라시는 분한테 그냥 홍사운드 이렇게 적어서 드렸거든요. 근데 이제 그냥 그걸로 가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여운이가 유튜브 한다고 하면 어떨 것 같아요? 여운이가 유튜브 한다고 하면 좀 걱정이 될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잘할 수 있을 것 같고, 만약에 본인이 진짜 하고 싶어 한다면 저는 일단 적극적으로 지원해줄 의향은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냥 안 했으면 좋겠네요. 일단은, 지금은. 홍사운드님 학창 시절이 궁금해요. 저희 학창 시절, 저 진짜 평범한 모범생이었습니다. 저는 학교 다닐 때 항상 수업 열심히 듣고, 막, 친구들이랑 적절하게 잘 지내고, 이러면서 지냈습니다. 너무 재미없다. 평범 그 자체. 밖에 외출하실 때 사람들이 많이 알아보시나요? 아, 요즘은 좀 많이 알아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제가 집 근처를 돌아다니고 있어요. 아! 아, 네, 이렇게 10분 동안 Q&A를 해봤습니다. 제가 최대한 빨리빨리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더 많은 질문에 답변을 못 드린 게 정말 좀 아쉽긴 하지만 어쨌든 이번 Q&A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도 Q&A를 또 한번 할 테니까요. 그때는 또 오늘 답변 드리지 못한 다양한 내용들에 대해서 또 추가적으로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지금까지 사랑해주시고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다음 영상에서 또 즐거운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